그래서 내 피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지? 그 다음날에도 제가 썼었는데 그냥 이 제품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서 메이크업하고 나온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정화장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오늘 좀 보여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깔끔하고 청순한 무드의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해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그냥 깔끔하고 청순하기만 한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또 해볼 거예요. 요즘에 또 날씨가 덥다 못해서 조금 습해지면서 피부 메이크업을 얹으면 얹을수록 트러블이 자꾸 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코 시국 전에는 피부를 결점 없이 깔끔하게 커버하면서 약간 두꺼워지더라도 도자기 같은 피부를 만드는 게 좀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 결점은 조금 드러내되 피부 결 자체를 예뻐 보이게 하는 깔끔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하는 메이크업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날이 더워지면서 피부 메이크업 단계가 많이 줄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TMI를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제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차 안에서 되게 급하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데 정말 정말 자주 했던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골프 라운딩을 나가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이 무너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부터 풀 메이크업은 하고 싶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은 그런 학생 소중이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수를 하고 마스크팩을 15분 정도 얹어놔줬거든요. 마스크팩은 이거를 얹어놔줬는데 제가 넘버즈인 마스크팩 라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한 번 쓰면은 엄청나게 뭔가 확 눈에 띄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쓸수록 더 만족하게 돼서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고 아까 크림을 발라줬는데 조금 돼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세럼을 먼저 얹어주도록 할 겁니다. 세럼은 제가 또 좋아한다고 했던 요 결세럼팩 있죠? 같은 라인인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세럼. 오늘은 약간 좀 대놓고 사심을 드러내는 그런 영상일 것 같아요. 제가 또 작년에 넘버즈인 3종이 처음으로 올리브영에 입점됐을 때 광고를 처음으로 받았었잖아요. 핫한 브랜드가 됐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1년 만에 다시 협업을 하는 거여가지고 엄청 지금 뭔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메인 광고 제품은 아니긴 한데 메이크업이 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라인이에요. 얘는 세럼뿐만 아니라 토너도 좋고 이 마스크팩도 좋고 진짜 결 자체가 예뻐 보이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또 파데프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 결 표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피부가 잡티가 조금 올라와 있어도 이 결이 예쁘면 다 예뻐 보이거든요. 이 세럼은 백화점에 여러분 엄청 유명한 갈색병 앰플 혹시 아세요? 그 갈색병 앰플이랑 그 피테라 에센스의 주요 성분들을 담은 약간 저렴이 버전? 이게 가격은 진짜 저렴이잖아요? 근데 성분이라든지 효과가 전혀 저렴이가 아니에요. 피부결이 진짜 내가 관리하기 쉬워 보여도 은근히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제일 먼저 잘 맞는 제품을 찾고 그 맞는 제품을 좀 꾸준히 써줘야 되는 건데 저도 옛날 영상 보면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거든요? 광이 하나도 안 나고 엄청 푸석한 게 보여요. 근데 진짜 다른 제품도 다른 제품인데 이 친구 덕분에 뭔가 피부결에 확실히 좀 더 좀 탄력을 받아서 케어가 된 느낌? 내가 피부결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거 다 사보시면 10명 중에 한 8명은 만족할 거예요. 저도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저 말고도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이고 일단 제 피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광만 봐도 진짜 꾸준히 써주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세럼이에요. 이게 마스크팩에도 똑같은 좀 동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발효 성분이 엄청나게 농축이 되어 있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쓰기 전에는. 근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써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확실히 또 느끼는 게 이게 엄청 진해요. 그러니까 고농축인 만큼 되게 진해요. 낮에 바를 때는 크림까지 굳이 안 쓰고 메이크업을 바로 해도 될 정도. 얘만으로도 수분감이 확실히 채워져서 속에까지 좀 확 전달이 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 써도. 제형을 보면은 색깔부터 약간 조금 이런 콧물 제형이거든요. 좀 점도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진짜 바르자마자 이렇게 쏙 흡수가 돼요. 겉에는 매끈하고 속건조가 딱 잡히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제가 말로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임상 결과로도 좋다는 게
특징이 됐거든요. 피부가 워낙 푸석하신 분들은 이거를 진짜 한 번만 써도 확실히 결 자체가 좀 케어가 된다라는 건 느끼실 텐데 2주 정도 꾸준히 써보면 진짜 피부가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TMI이긴 한데 그 지금 올리브영에 원래 입점되어 있는 게 요 세럼은 없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고 인기가 많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올리브영에서 계속 와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 했대요. 근데 이제 넘버즈인도 이 세럼이 단가 자체가 워낙에 좀 비싸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고객들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달에 따끈따끈하게 입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리브영에 딱 입점이 되고 나서 이렇게 광고를 받게 돼서 한번 진짜 올리브영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진짜 손등에만 발라봐도 이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피부 메이크업은 요거 하나로 끝낼 건데 요거는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예요. 사실 이게 완전히 찐 메인템인데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저 이거 무조건 할래요, 광고할래요 라고 쫄랐던 제품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선크림이랑 파데랑 프리미어를 한 번에 담아놓은 톤업 크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선지수가 최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딱 잘 맞고 라운딩이나 아니면은 뭐 바닷가 이제 놀러 가거나 할 때 진짜 너무 찰떡인 제품이에요. 또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골프를 간다고 하면 이런 거를 컨실러로 가려주고 파데를 한 번 더 쓰자거나 아니면은 컨실러 가려주고 쿠션을 해주거나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땀이 나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르고 라운딩을 갔을 때는 땀을 흘렸는데도 이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몽글몽글 뭔가 맺혀서 올라오는 것도 없고 진짜 지속이 끝까지 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다른 뭔가 이런 톤업 크림들이랑 되게 다른 게 그냥 일반 톤업 크림처럼 톤 보정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상아빛을 띄고 있는 톤업 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톤 보정도 되면서 커버가 되거든요. 보면 끼임도 하나도 없고 너무 가벼워요. 사실 톤업 크림에 대한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항상 톤업 크림을 썼을 때는 다 떴었어요. 이것만큼 만족했던 이런 베이지빛의 톤업 크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백탁도 당연히 없고 너무 내추럴하게 예쁘게 되거든요. 잡티가 좀 있는 쪽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는 딱 이렇게 베이지빛 상아빛이고 집에서 좀 공들여서 파데프리를 할 때는 이렇게 펼쳐놓고 퍼프로 블렌딩을 하거든요. 밀착도 좀 더 잘 되고 지속력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넘버즈인 톤업 크림에 광고 문의가 왔을 때 다른 브랜드에서도 톤업 크림 광고 문의가 왔었어요. 만족을 못해가지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제품이 너무 검증된 템이다. 근데 얘는 내가 진짜 쓰자마자 내 피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제가 썼었는데 그냥 이 제품이 좋은 거였어. 이렇게 한 번 바르는 게 이 정도. 이게 입자가 워낙에 프라이머처럼 얇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발라줘도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이런 요철도 약간 다 이렇게 메꿔주고 안 바른 부분이랑 바른 부분이랑 확실히 결 차이가 있죠. 이 원조가 주는 이런 미묘한 차이는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완전히 손으로만 진짜 입자 고운 거 보이냐고요. 진짜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손으로 막 발라도 뜨지를 않아. 발라주고 픽싱을 한 다음에 외출을 해주면 지속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피부 화장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톤업 베이지 하나로 끝냈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제가 약간 지속력이나 이런 거는 메이크업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골프하는 브이로그를 살짝 담아볼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쉐이딩을 해줄 건데 여기 눈썹 부분에 색깔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파우더로 약간 광을 없애주는 느낌? 이게 또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톤업 크림 특유의 그 유분감이 진짜 적은 편이거든요. 보통 톤업 크림만 쓰고 이렇게 쉐이딩을 해줄 때 쉐딩이 되게 뭉쳐요. 원래 쉐딩 하듯이 발려요. 이렇게 얼굴 윤곽을 잡아줬으면 이제 브로우를 사용해 줄 건데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한쪽 브로우를 완성을 해줬고
반대쪽도 얼른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섀도우를 요거를 써줄 거예요. 아주 연한 베이지빛 요 컬러로 이게 눈두덩이 살이 저처럼 얇은 사람들은 요런 밝은 톤을 한번 깔아주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 되게 눈이 깨끗하고 깔끔한 좀 그런 인상처럼 보이거든요.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요 코랄 컬러 요걸로 똑같이 눈두덩이를 한 겹 애교살 부분도 요 코랄 옆에 있는 요 컬러 있죠? 앞쪽이랑 전체적으로 음영감을 주는 요거는 요거랑 조금 비슷한 무드인데 더 좀 딥하고 더 브라운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거든요? 쌍꺼풀 라인 앞쪽이랑 좀 점막 위주로 쌍꺼풀 라인을 막아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톡톡 찍어주면서 발라주는 게 더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요 맨 끝에 있는 요거 제일 진한 요 브라운 컬러를 쬐끄맣고 얇은 이 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줄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막을 채워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반대쪽도 이 라이너를 그려주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줍니다. 반짝이 약간 요거는 쉬머한 베이지빛이거든요. 요걸로 애교살까지 해줄게요. 약간 얘는 반짝반짝거린다는 느낌보다는 톤이 밝아지는 느낌? 요런? 그리고 눈 위에도 남은 양으로 그냥 중앙에다가 눈 앞머리도 마스카라를 먼저 해주고 이제 뷰러로 블러셔 멜로우 선샤인 구아바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없이 그냥 콕 먼저 찍어주고 나중에 그라데이션 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비포 블러싱 컬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묻혀준 다음에 이 옆으로 내 피부를 좀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코까지 언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 포인트로 좀 섞어줄 거예요, 컬러를. 얘는 완전 무스 타입이에요. 입술이 조금 누디톤이 됐죠? 이 글로시한 틴트를 한 번 더 얹어줄 거예요. 이 펄을 얹어줄 거예요. 이 코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세상 예뻐. 약간 좀 물먹 메이크업. 이 옆부분에도 그냥 한 번 그 정도로만 이렇게. 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외출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라운딩 왔어요. 메이크업을 그거를 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라운딩에 나오니까 엄청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 거. 나 쿠션 바른 것 같지 않아? 맞아. 날씨 너무 좋다. 오, 굿샷. 짜잔. 귤모자 귀엽죠?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오실 때 사다 두셨어. 제가 지금 집에서 메이크업하고 나온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정화장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지금 무너짐 한 개도 없는 거 딱 보이시죠?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쿠션을 발랐었으면 아까 땀 흘리면서 뭔가 무너지는 게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무너진 게 거의 없어.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는데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마스크도 간간이 썼거든요? 입장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해야 돼가지고 묻어남도 보시면은 이렇게 입술이랑 코 부분 이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픽싱이 돼가지고 처음보다 더 덜 묻어나요.
여러분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진짜 약간 이렇게 시원하게 여름맞이 좀 가벼운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요. 저처럼 약간 메이크업이 진한 거는 싫지만 정말 확실한 비포 애프터가 필요하신 분들, 좀 여름에 메이크업 하기에 무거워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랑 또 학생 소중이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꼭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랫동안 약간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직장인 분들도 이 톤업 베이스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